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미국 주식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예, 먼저 인사드릴게요. 예, 예. 장우석 본부장님, 이하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해야 될 거 있어야지. 예. 인사할 때. 아, 예. 아, 네. 자, 미주알 공주알. 예, 여러분들 지금 앞서서도 계속 채널K 유튜브 방송 지금 계속 나간 거 아시죠? 예, 7만 명 넘어섰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좋아요? 예. 구독 눌러주시면 구독. 알림 설정 안 하면 알림 설정?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야? 네, 알림 설정 꼭 해주고 예. 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공유도 예, 해주세요. 예. 예. 여러분들의 사랑을 저희가 얻고 싶습니다. 네. 예. 표현을 안 하면 안 돼. 아, 그러면 그럼 그러니까 네. 표현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요거 하고 미국 주식 얘기하려고 네, 예. 네. 좀 했어요. 예, 네, 좋습니다. 예. 지금 7만 아닙니까? 7만 넘었죠. 7만 넘었으니까 그 10만 가면 뭐 받지 않습니까? 실버. 아, 실버. 실버는 네, 네. 10만이잖아. 10만.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얼마?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서 뒤에 좀 걸어놓고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진짜 보고 싶어. 여러분들의 네, 사랑을 진짜 은인지 대표자님 모시고 한번 해. 그때는? 아,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 약속하셨어요? 아, 제가 나름 홍보대사라서 대화가 됩니다. 예. 아, 네.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여러분 네. 계속 함께해 주세요. 네. 예. 금요일에는 미국 주식 얘기를 좀 독특하게 풀고 계신다고 해서 네. 일단 키워드로 얘기를 네. 할까요? 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먼저 네. 봐주시죠. 네. 예. 이번 주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베스트와 워스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네. 합니다. 네. 저는 미국 주식은 베스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워스트 있습니다. 워스트도 있어요. 제가 담당입니다. 워스트 담당이에요. 네. 베스트는 그럼 지금 세 종목이 나왔는데 네. 다 눈에 익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다는 종목들인데 그렇죠. 예, 인튜이티브 서지컬, 네. 로우스. 저는 네. 로우스 어포스트로페스 이렇게 붙여가지고 있는 네. 건데 이게 LOW가 네, 심볼입니다. 심볼이군요. 네, 룰루레본. 아, 룰루레본 좋죠. 네. 예, 그리고 워스트는 니콜라가 누웠어요. 네, 네, 그리고 카니발, 카니발 라스베가스 샌즈 카지노 회사인데요. 네. 제가 후딱 워스트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예, 좋은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아니 왜 니콜라가 워스트지? 뭐 지금 역시 한 2개월째 네. 미국 투자하시는 국내에 있는 분들 테슬라 다음에 많이 매수한 게 바로 니콜라거든요. 네. 그다음에 상당 부분이 매수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뭘 얘기하면 반대되는 얘기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시고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보시는 기사처럼 제2의 테슬라기 때문에 떴거든요. 네. 니콜라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그 매출은 어차피 없습니다. 지금 돈을 못 벌어요. 0원입니다. 지금 트럭 안 만들죠. 예, 못 만들죠. 공장이 없다니까요. 예,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 2, 3년 뒤에부터 매출이 올라온다고 예측을 할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못 번다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못 버는 거에다가 지금 트럭을 우리 테슬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만 트럭은 F150이랑은 포드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픽업 트럭. 그러니까 지금 돈도 못 버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월가에 속표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4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니콜라가 이렇게 빠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42%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니콜라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 종목 고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장성, 모멘텀은 눈에, 특히 성장이라는 건 돈으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일 때 투자에 늦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은 좀 이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니콜라, 생각해보니까 들어오자마자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았네. 그런 것도 그것도 있고요. 이거는 테슬라 잘못이 큰 것 같아요. 테슬라가 너무 핫했는데 문제는 핫했지만 너무 쉴틈 없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2의 테슬라를 찾아갖고 많은 분들이 찾은 건데 그게 니콜라였던 거죠. 네, 제가 잠깐 제가 끼어들어야 네.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위하고 네. 채널K의 우리 키움증권 방송을 위해서 네. 약간 좀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실효가 엄청 나거든요. 네, 저는 많이 나오고 네, 좀 나오는데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네. 니콜라 엄청나게 오를 수 있어요. 3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고요. 나름 니콜라의 그런 경영자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테슬라의 10년 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있고 5년 전 했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꿈을 갖고 정말 보시면 42% 떨어진 거에 개의치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다
30% 비쌀 때 사실 때 마음만 기억하시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정말 제2의 테슬라를 진짜 꿈꾸고 사셨다면 그 꿈을 거의 계속 간직하시라. 네. 그 주가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화내지 마시라. 예. 그걸 말씀드리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엘런 머스크 좋았고 맞습니다. 테슬라 좋았고 그래서 네. 그냥 나는 꿈을 보고 산다. 이렇게 네. 얘기를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살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된다. 맞습니다. 예. 네. 너무 단계 연연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니콜라는 예, 우리 좋은 훈훈한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은 네. 다 보니까 두 종목 모두 네. 보니까 이게 그 크루즈하고 네. 카지노 같던데 네네 맞습니다. 예. 저기 이제 앵커께서 예. 과거에는 아마 그 노년을 딱 쿠를 타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리스 여행을 다녀왔습니까? 크루즈로 하고 싶어요. 아, 하고 싶다.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싸. 아, 지금 비싸서 못 타, 네. 네.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네. 이제는 좀 못 타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네. 하라고 해도 지금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이게 그 일본에 정박했던 그 실제 크루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배 안에서 갇혀갖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수익이 거의 없어요.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 빠지면 너무 당연한 건데 더 중요한 내용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은 이 크루즈 자체 회사의 문제다. 왜냐하면 빨리 그 정부에 협조해서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늑장 대응하면서 주가 빠진 거 일조했다고 하면서 지금 수많은 소송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아, 이것도 비용이네. 네, 그렇죠. 그것도 다 비용이고. 얼마나 더 써야 되는 거야? 특히 주주분들이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지금 뭐 그런 대응에 대해서 문제고 그다음에 이거 너희들 뭐 실적을 조작한 거 아니냐는 것도 막 이어지고 있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소송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가 지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악재를 더했는데 악재죠.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조금 유도한 일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네. 아주 주주분들은 아주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밑에 있는 그 저기 다이아몬드 갑자기. 프린세스의 예. 그 배죠. 네. 예. 제가 이제 원래 그 노후에 저걸로 세계 일주하는 게 저도 꿈이었는데 접기로 했습니다. 딴 걸로 갈아타시는 딴 걸로, 아예 접기를. 예, 이제 예. 차를 뒤에 캠핑카를 달고 그런 쪽으로 한번 바꿔보려고요. 예, 예. 이제 육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다음 것도 거의 비슷한 건가요? 예, 똑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예. 라스베가스 이거 샌즈도 사실은 이제 카지노인데 카지노 보시는 것처럼 일부 열었습니다. 아, 일부 열었는데 예. 아, 도박이 웬만하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건데 예. 보시면 할 맛이 안 생기잖아요. 뭔가 조심해야 되고 거리도 둬야 되고 네. 약간 마스크 착용, 예, 뭐, 예,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네. 사실 이제 담배도 많이 드시고 네. 술을 계속 마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면서 실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이 아니고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2년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빠지고 매출이요 97% 거의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없었다는 얘기가 맞는데요. 그렇죠.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그 실상을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 또 이렇게 많이 내린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없어. 그리고 마스크 쓴 뭐라 그러죠? 저분을 이렇게 해주시는 뭐라 분은 뭐라 그러죠? 그러지 갑자기 딜러 맞아요. 딜러. 예. 그러니까 진짜 할 맛이 난다겠다. 네, 그렇죠. 좀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고 네, 뭐. 손도 잘 씻어야 되고 네 우리 교수님 네. 하실 말씀 없으시고 아 저는 잘 몰라요. 이런 나이도 빨리 베스트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왜 이런 종목이 베스트 왜 워스트로 네, 뽑혔는지 워스트. 말씀을 먼저 말씀 들어봤고요. 네. 베스트 보도록 하죠. 베스트는 저는 로보라는 ETF에서 이 종목을 좀 봤던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앵커님 깜짝 놀랐어요. 말씀하시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설마 네, 맞습니다. 찾아봤지. 아,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큰 틀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이익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늘어난 거에 대해 숫자가 넘어가 좋아지는데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미국도 마찬가지. 양쪽에서 똑같이 이익 증가하는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 헬스케어입니다. 아, 헬스케어. 아, 헬스케어. 똑같구나. 근데 네. 헬스케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서 네. 하나는 순수 약이죠. 약이나 바이오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셀트리온 이런 것들 네, 네, 그런 게 바이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의약기기 시젠이 이런 거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의료 장비죠. 예, 그건 의료 기기입니다. 네. 하나가 디바이스가 하나 있고 저 약이 있거든요. 네. 두 개가 다 미국 한국 토탈로 헬스케어라 그랬는데요. 네. 다 이익 자체가 늘어났어요. 올해요. 참고적으로 미국은 2분기 이익이 -43%, 네. 한국 -27%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게 없는데 저렇게 뛰고 있는 것들이 딱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 섹터가 있고 했고요. 하나 굳이 또 하자면 미국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아시겠지만 통신, 아 전력이랑 네. 수도 없는데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빼놓고는 네. 없거든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것만.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 중에 헬스케어. 디바이스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테크가 중요한데 네. 모든 산업에 가장 요즘 핫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거가 헬스케어 테크입니다. 헬스케어 테크. 그러니까 의료 관리 기술이라는 거가 하나의 새로운 화두예요, 지금요. 그거에 가장 선봉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오래된 것들이 저기에 있겠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네. 다빈치 수술이라고 아마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다빈치. 네, 다빈치. 네, 바로 그 다빈치, 다빈치. 수술 로봇.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습 수술이라는 아주 조금만 절개해 갖고 하고 고통도 좋고 다만 약간 비싸죠. 네. 그게 바로 하는 회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모르시지만 다빈치는 많이 아실 거예요. 다빈치는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도입된 그만큼. 그래서 좀 저 내과 쪽에서 보면은 수술용 로봇으로 수술하는 쪽을 봤는데 대부분 이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약간 말씀드리면 실장님들 있잖아요. 네. 큰 병원에 가면 네. 실장님들이 상담하다 보면 약간 비용이 싸지만 회복이 빠르시고요. 고통이 그럼 딱 사인하시잖아요. 약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 합니다. 이게 의료보험 그 거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여러분 실손보험 있으시고 네. 수술한 그게 딱 들어가는 게 저겁니다. 영업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디서 나오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팩트거든요. 네. 그게 최근에 좀 살아있다. 첫 번째가 오랜만인데 여전히 살아있고 그러니까 디바이스 쪽 헬스케어 네네. 디바이스 쪽에서 지금 이제 수익도 늘고 매출도 늘고 이런다는 네.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들이 움직이나 보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네. 오늘의 베스트 중에 한 종목을 네.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로우신데 저 이 종목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이거 네. 가든이나 이런 거 할 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는 미국 주식 많이 하셨어요? 여도랭크와 정말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래서 정말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저는 사실 국내 주식 저는 많이 보잖아요. 네. 한샘이 그래서 오르나? 좀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90% 맞습니다. 아, 10%를 부족한 걸 채워주셔야죠. 왜냐하면 한샘은 상대 인테리어 위주잖아요. 네. 이건 인테리어 위주는 아니거든요. 인테리어라는 섹션도 있지만 네. 인테리어보다는 집에 있는 모든 거. 모든 거? 근데 집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도 다 합니다. 네. 쉽게 해서. 근데 토탈이네, 토탈.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한국에 저 업태가 없어요. 딱 이렇게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죠.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네. 워낙 규모도 안 되고 거기는 말씀하신 인테리어, 집에 있는 모든 거 안에 있는 거 다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잔디 있죠. 네. 잔디도 하고요. 한국에 있으면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왜냐면 그걸 다 직접 안 하니까 잔디는 매년 흙을 좀 매일 매일 해야 되는 매년 거 흙을 좀 새로 만들어 흙을 좀 부어줘야 돼요. 네. 흙도 팔고요. 네. 흙을 하면 잔디가 있으면 여러분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박는 게 있어요. 배수, 배수. 네. 이걸 매년 하는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그럼 매년 뚫는 거 다 거기서 하고요. 여기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살 수 있고 심지어 빌리기도 하죠. 대여도 가능. 네, 그거 다 합니다. 네. 문자 다 여기서 해야 되죠. 그리고 큰 정원 나무 있죠. 나무를 타려면 나무도 저희가 사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해하셨죠 이제. 저 단독 주택에 사는데 이거 정말 들어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근데 예. 남편분이 다 하셔야죠. 아 물론 제가 안 하니까 네. 그런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저게 말씀드린 네. 왜 지금 이기나 일어나고 왜 홈디포 이런 거 같은 거 왜 올라가냐면 많은 분들이 시내 아파트에서 많이 살았던 거예요. 쪼끄쪼끄 살았는데 이제는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굳이 비싸게. 뭐 도심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잠깐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에 비싼 땅이 그게 네. 굳이 사러 그냥 재택 간다니까 예를 들어 청주 정도 가지 않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집이 커지죠. 그러면서 이제 네. 좀 풀도 한번 깎아보고 그렇죠. 그러고 맞습니다. 싶은 거지.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에요, 교수님. 타운하우스 아세요? 알죠. 그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얘기 된단 말이에요. 아니 맞죠. 예. 그런 용인이 이런 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더 하나 말씀드리면 저거 플러스 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막 엄청 올라가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알죠. 베스트바이야 하죠. 베스트바이야. 예. TV를 더 큰 걸 사는 거고 오디오 시스템, 비디오 시스템 있죠. 프로젝터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던 건 죄송하고 진짜 많이 팔렸어요. 네네. 다 같은 시리즈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요. 이걸 또 제가 또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하면 또 이마트가 아니라 하이마트 얘기가 됐던 하이마트. 게 바로 그거죠. 최근에 네. 다 유통 다 별론데 가끔씩 툭툭툭툭 네. 얘기가 될 때가 있거든요. 정확하십니다. 네. 진짜 그거야. 이게 미국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들어본 게 스테이 애트홈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대박이십니다. 대박. 너무 여기 계속 있고 싶어.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수혜를 받았다라는 종목인데 이거 그대로 이게 지금 맞습니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종목 한번 보죠. 룰루레몬 너무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는 엄청 좋아하고 여기도 몇 번 입고 왔는데 전 진짜 옷이 많아요. 와이프는 와이프들 옷이 많고 네. 근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런 걸 남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남자 재킷도 있고요. 네. 남자 아, 보통 진짜? 바지도 있고요. 요즘 룰루레몬 신발이 오리지널 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전 좋아하는데 저한테 괜찮아요. 근데 이거 여자분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이 지금 착용을 할 정도로 가죽도 있고 점퍼, 신발도 점퍼, 예. 네, 점퍼 신발. 예. 신발. 예. 저 어제 비 왔잖아요. 예. 요가복 입고 왔었어요. 이게 흡수가 잘 돼. 그러니까 이게 다 레깅스 입으신 분은 이제 정말 이제 시대를 앞서가고 있어요. 레깅스 말고 위만 저 아직까지는 네.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어찌됐건. 네. 근데 저게 왜 그러냐. 집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요가하고 집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네. 바깥에 나가서 집에서 하는데 요가 하려고 그러면 어찌됐건 그냥 추리닝 바지하고 각이 안 나오거든요. 네. 아 이게 봐야 돼. 또 제세가 제대로 맞는지 그걸 맞아요. 봐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르쳐주는 많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네. 복장이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네. 예, 지금 여성복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자꾸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그 뭐라 애슐레저요? 예, 애슐레저로 가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 룰루레몬이 대표 주자라고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요가복이 네. 뭐 샤넬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비싸서 우리 국내 요가복 굉장히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편해요. 한 번이면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룰루레몬 오죽할 그러니까 룰루레몬 이게 뭐지?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뭐지? 그랬을 때 요가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룰루레몬이 그 대표 주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가 선생님들이 다 입고 있죠. 예, 우리나라 대부분 다 입고 있고 아마 운동하는 짐에 가면 언더아머 입듯이 다 똑같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약간의 할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로 룰루레몬이 할인을 한다고요? 선생님들 선생님들한테 네,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저 네. 외국은 미국 캐나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 할인해 제가 그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뭐냐면 지금 요가나 필라테스 네. 사업자들은 네. 지금 국내 기업들의 네. 경우에는 최고 40%까지 할인해 준대요. 정가에서요? 정가에서. 오. 그래서 거기서 왜 그런 네. 복장들 파는지 저 최근에 알았거든요. 네. 저희 아들이 참고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태권도 강사라고 있어요. 네, 캐나다에서. 네. 마스터 진짜 사범이거든요. 네. 그 마스터 자격증도 할인받습니다. 아~ 전 진실을 말씀드리죠. 팩트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사업 그래서 많이들 입는 것도 있을 거다. 아, 룰루레몬의 사업 모델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받아들인 거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국은 제가 100% 모르지만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죠.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그대로.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우리 생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이해가 그러니까 되는 거. 생활에서 찾으면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맨날 있잖아요. 네. 워스트에서는 그나마 나은 거 혹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뭐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는 진짜 워스트에서 워스트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진짜 예, 두 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로스로 가시기 바랍니다. 로스. 예, 로스가 대박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어찌됐건 집은 계속 팔리고 있고 네. 리만사 때와 달리 지금 집은 신규 수요 기존 주택 잘 팔리고 있어요. 아. 모기지가 사상 최고인데요. 네. 집을 팔기 위해서는 집을 팔리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은 본인이 집을 딱 깨끗하게 바꿔야 돼요. 네. 깨끗하게 수리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엄청나게 로스에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주만 볼까요? 아니면 계속 볼까요? 아 계속 보셔야죠. 그래요. 네. 이 시간 항상 보면은 계속 볼 수 있는 종목들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미국 주식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이 버벅갔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 너무 재밌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예, 스토리가 있는 네.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